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고친 후에 경찰이 고인과 유족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. 그동안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여전히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수정한 지 하루 만에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. 이성훈 기자입니다. 2015년 11월,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투병 끝에 지난해 9월 숨을 거뒀습니다. 당시 경찰은 법적 책임이 가려지지 않았다며 사과를 거부해왔습니다. 사람이 다쳤거나 또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그럼 않습니다. 서울대병원이 백 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다음 날, 경찰은 입장을 바꿨습니다.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사건 발생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경찰의 첫 공식 사과입니다. 살수차 시연까지 하며 과잉 진압을 부정했던 경찰은 앞으로는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대 수압을 15바에서 13바로 낮추는 등 운용 지침도 바꾸기로 했습니다. 유족들은 그러나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한다. 그리고 왜 이렇게 사과가 늦어졌는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리고 저희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.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면 조사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SBS 이성훈입니다.